그 아가씨가 이쁘긴 하죠. 그러니 미스 코리아가 됐겠죠. 그렇지만 인물 때문에 그 아가씨를 마음에 든 건 아니에요. 인물로 치면 현수라고 빠지겠어요? 그럼 대체 뭘 보고 이러는 거야? 글쎄요. 저도 그게 이상하네요. 아, 이상한 채로 그냥 두죠, 뭐. 세상에, 매사 똑 부러지던 사람이 모에 씌어서 저렇게 맥살 없이 흐물거리나 그래. 이해가 안 가네, 정말. 엄마, 일해야 돼. 일할 거야. 그래서 우리 다정이랑 맛집에 살 거야. 향숙은 다정의 사진을 보며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어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습니다.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변하든 다정이와 함께 살 거라고 말입니다. 잠이 안 와? 응? 아까부터 왜 자꾸 뒤척거려? 아니야, 미안해. 많이 나와, 얼른 자. 곧 잘게, 엄마. 나왔어? 네. 이야, 이렇게 나란히 서니까 아빠하고 오빠 되게 멋지다. 둘이 잘 어울리는데? 응? 그러냐? 야, 경아야, 그럼 이렇게 셋이 있으면 어때? 글쎄, 명화에서 갑자기 싸구려 그림으로 추락했네. 뭐? 이래, 너 삼촌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삼촌이 네 친구야? 아, 괜찮아, 누나. 농담 한마디 한 건데 뭐, 귀엽잖아. 네가 그렇게 그냥 속없이 이래도 흥, 저래도 흥 하니까 어린 것까지 기어오르잖아. 아이고, 삼촌한테 장난삼아 한마디 한걸 가지고 아침부터 왜 이렇게 핏대를 올려? 아유, 야, 어서 가자. 네, 다녀올게요. 다녀오세요. 나는 더 괜찮아. 어? 나 속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네가 무슨 속이 있니? 에이, 이제 하나하나 내가 목표를 이뤄나가고 있다고. 걱정하지 마. 다녀올게. 그래. 이따 와. 엄마, 이따 와. 엄마는 어떻게 된 게 딸 자식인 나보다 삼촌을 더 챙기더라? 네 삼촌하고 산 세월이 너하고 산 세월보다 두 배야. 비교할 걸 비교를 해. 그래도 나 엄마 자식이잖아. 예. 응? 네 삼촌을 내 자식처럼 키웠어. 너 한 번만 더 삼촌한테 버릇없이 굴어봐. 국물도 없어, 너. 너 어제 잠 못 잤어? 왜? 눈이 충혈이 됐잖아. 아, 어제 공부 좀 하느라고. 공부? 우리 진숙이가 뒤늦게 공부바람이 났구만. 어냐, 머리 돌아갈 때 부지런히 배워도 나중에 할미처럼 머리 굳으면 배우고 싶어도 못한다, 그놈의 공부. 네. 죽다, 들어가. 오빠. 응. 시험 언제 있어? 무슨 시험? 대입 검정고시 말이야. 글쎄다. 정확히 날짜는 모르지만 아마 가을쯤일걸? 그건 왜? 나 그때 시험 볼 수 있을까? 안 될 것 뻔하지만 그냥 연습 삼아서. 아직 공부가 많이 부족해. 알아, 나도.
열심히 공부해도 아직은 안 되겠지? 남들은 3년 동안 공부해야 하는 일이야. 욕심이 지나치면 될 일도 안 돼. 그건 그런데. 빨리 시험 보고 싶어? 빨리 시험 봐서 합격하고 대학도 가고 빨리빨리 해버리고 싶어. 왜? 그 친구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아니야, 그런 거. 공부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지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그런 거 아니라니까. 오빠 늦겠다. 어서 가. 그래. 네, 미도우짜입니다. 나야, 미영아. 그래. 저기, 지금 임경호 씨 자리에 있니? 지금 사무사님하고 말씀 중이셔. 잠깐만 기다려봐. 네, 지난 3년간 이거 춘천의 관광 수입 숙박 시설 또 이 관광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좀 조사해 주세요. 아, 그리고 이건 서울시에서 집계한 내용인데 일단 전체적인 것만 참고하시고요. 그 세부적인 자료는 제가 모으는 중이니까요. 그럼 시간이 얼마나 필요한데? 뭐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그럼 이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조사를 하면 되겠어? 예. 어떡하지? 지금 얘기가 좀 길어지는 것 같은데. 그래, 알았어. 그럼 나중에 다시 걸게. 요즘 우리 집에 웬 공부바람이 불었는지 다정이부터 최고의 귀여심이래. 아이고, 뭔 소리냐. 집안에 공부하는 사람이 누가 있다고. 진숙이도 요즘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모양이더라고. 아침에 보니까 눈이 다 퀭하더라니까. 그래? 어머니 말대로 진숙이가 늦바람이 불었는 같네. 아휴, 밤늦게 공부는 무슨. 아휴, 배달 일이나 제대로 할 것이지. 아휴, 그런 소리 많이 써. 아, 예전에는 몰라도 인자는 여자도 배워야 되는 세상입니다. 그것도 팔자 좋은 사람들 얘기지. 뭐 배우는 건 공짜인 줄 알아? 하긴 대학 공부시키려면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우리 민석이도 앞으로 대학 공부시키려면 걱정이네. 뭔 걱정인겨? 내가 그래서 우리 민석이 대학 공부시키려고 이래 이를 죽을똥 살똥 한다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사람은 배워야 돼. 안 그러면 세상에서 대접받고 살기가 힘들다 아닙니까? 우리 어머니 보이소? 아직 한글도. 아, 왜 말을 하다 말어? 어디 끝까지 한번 주절거려봐. 그게. 아이고, 진숙아, 네 인자 나오나? 네. 아, 근데 이거 뭘까? 옷이요, 빌린 옷. 아, 네 접대 입었던 그거. 오, 누구한테 빌렸는데? 그냥 아는 사람이요. 좋아 보이던데, 이런 거 빌려줄 친구도 있었더나. 아유, 그만 좀 해. 막 나온 애한테 뭘 그렇게.